우리 이거 창부 타령 요거는 이제 노래가락도 그렇지만 창부 타령이 경기 민요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이제 민요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창부는 왜 창부라 되는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창부는 이제 그 우리 이거 노래가락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창부 타령 특히 이거는 무석 처음에 무속 거기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속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세속화된 이런 노래인데요. 이거 창부는 이제 무당의 남편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민요가 뭐 이렇게 저기 1절, 2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뭐자 매기고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 창부 타령은 그냥 이제 그런 노래 반에서 형식이 요거는 이제 독창으로 그냥 한 절씩 이렇게 이제 기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국거리 장단의 노래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창부 타령하고 노래가락이 특히 한자어로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이 뜻을 모르고 부르면은 그냥 가사만 외우고 그 선율만 외우지 그 뭔 뜻인지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안 들어가요. 아무 감정이 안 들어가고 그냥 가사만 읊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감정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뜻을 잠깐 알려드리면 만악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만악천봉은 이제 그 첩첩이 이렇게 겹친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만악천봉이. 그 다음에 여기 구만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비류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했어요. 비류직하는 물이 이제 이렇게 높은 데서 곧바로 이렇게 직하하는 그거를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총석 해군강 총석정에 죽장 놓고 앉아보니 이랬잖아. 해군강은 뭐 해군강을 말하는 거고 총석정은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자. 죽장은 이제 대나무 그 지팡이를 말하죠. 창파에 나는 뱉고 싼 거 쌍내 날아든다 한가롭다 이랬는데 창파는 이제 여기 구만장천 여기는 이제 구만장천은 뭐냐면은 끝없이 이렇게 넓고 넓은 하늘을 말하는 거고요. 창파는 푸른 물결을 말하는 거야. 푸른 물결. 싼 거 쌍내 이제 쌍쌍이 이렇게 오고 간다 뭐 이렇게 왕래를 한다 이런 거죠. 이제 가사가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아시고 하시면은 이제 감정이 지금 노래 가사를 알면은 뜻을 알면 지금 뭐 어디에 이게 뭐 높은 하늘에 이게 뭐 백구가 날아다니는구나. 뭐 바다에 넓은 바다에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노래할 때. 만악천봉 겹겹이 쌓인 그 수많은 봉우리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뜻을 모르면 감정이 안 들어가요. 자, 이거는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만창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비류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보니 장파에 나는 배구 쌍거 쌍내 한가롭다 알쓰고나 좋다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에이. 시작. 만악천봉 층암절벽 그렇죠. 만악천봉 층암절벽 시작. 만악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시작. 구만 장천 걸린 폭포 구만 장천 걸린 폭포 시작. 구만 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필유직하 삼천척은 필유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그렇죠. 예를 이게 아니라 예를 이렇게 되죠. 예를 두고 이름인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그렇죠. 해금강 총석정에 보니 주장으로 앉아보니 장파에 나는 배꼬 시작 장파에 나는 배꼬 쌍꼬 쌍내 한가롭다 그렇죠. 창파에 이렇게 저기가 백구야. 쌍 백구가 갈매기를 말하는 거죠. 바다 위에 쌍쌍이 이렇게 날아든다 이거를 말하는 거니까 창파에 나는 백구 쌍거 쌍내 한가롭다 이렇게 창파에 할 때 쌍거 내려 쌍거 올리면 안 되고 쌍거 쌍내 한가롭다 이렇게 다시 거기 시작 쌍거 쌍내 한가롭다 그렇죠. 만악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굽어
봅니다. 복은 하수를 기울인 듯 만 장천 걸린 복은 하수를 기울인 듯 기울인 듯 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울인 듯 필요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필요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그렇죠. 죽장 놓고 앉아 보니 해운당 총서정에 죽장 놓고 앉아 보니 장파에 나는 백국 쌍거 쌍내 한가롭다 장파에 나는 백국 쌍거 쌍내 한가롭다 그렇죠. 얼씨구나 좋다 치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근데 앞에 뒤에 이제 앞에 그 후렴도 그렇고 뒤에 후렴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뭐 얼씨구나 이렇게 올려도 되고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상관없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방해요. 얼씨구 절씨구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거는 그러면 그거 연결해서 해볼까요? 아니서부터 시작.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하수를 기울인 듯 필요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과 총섭정에 죽장 놓고 앉아보니 쌍내 한가롭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예. 이렇게. 그러면 장구 치면서 또 해볼까요? 국거리 장단 자 자, 국거리 장단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 기본 장단 다섯 번 하고 시작 덩기덕 쿵 덩기덕 쿵 쿵더러러러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시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그거 이제 창부타령은 그렇게 하고 또.